안녕하세요. 양말TV의 양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이제 캉토이즈라는 회사에서 나온 이제 합체가 되는 프레데킹의 멤버 중에 하나인 탄드럼 제품입니다. 이게 캉토이즈가 이제 토이월드였었는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1번 타자로 램페이지가 한번 나왔었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나올 타자는 다이브붐이라고 이제 독수리 제품이고요.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램페이지도 되게 잘 나온 편이에요. 그 플라스틱에 끽끽거리는 소리만 빼면은 이 두 번째 탄드럼 제품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우직하고 이제 1번 램페이지가 조금 얄쌍한 디자인이었으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묵직한 그런 느낌이 드는 비스트 모드와 로봇 모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품 가까이서 봐주시면은 이렇게 얼굴, 근데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얼굴이 이렇게 인상 쓰고 있는 얼굴 하나밖에 없어요. 조금 밝게 웃고 있거나 그냥 무표정 얼굴도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저렇게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가운데 뭐 요런 도색 느낌이나 저런 효과 같은 거 잘 넣어줬고요. 아무래도 지원이 원작이다 보니까 뭐 몰드가 그렇게 뛰어나진 않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데칼 같은 거 되게 이쁘게 잘 들어가 있는 게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리도 이렇게 묵직해지고요. 그리고 옆에도 아우 이런 데칼 같은 거 정말 잘 들어가 있어요. 옆에 두께는 요 정도. 그리고 뒷모습도 아우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 위에도 데칼이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 소, 이 코뚜레 같은 데는 요런 거 움직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약 566g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크기는 여기 소 입 있는 쪽까지 약 26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 소 머리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요. 얼굴은 이렇게 360도 돌아가고요.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자유로운 편입니다. 그리고 안에 여기 조인트 하나 껴져 있는 걸로 고정이 겨우 돼요. 그래서 빠지는 거 조금 조심해 주시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 있는 장갑 조금 이렇게 피해 주시고 360도 돌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어깨 장갑에 걸리다 보니까 너무 무리해서 움직여 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여기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펴져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는 구조인데 이것도 어깨 장갑이 조금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360도 돌아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팔꿈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쪽으로 한번 접어줄 수 있는데 여기 팔 이렇게 끝에서 돌려주면은 이렇게 2단으로 접을 수 있는 이런 관절이 가능은 한데 여기 관절이 또 조금 빡빡하네요. 끽끽거리는 소리가 나게. 그래서 팔을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셔도 되고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옆에 장갑이 붙어있는 것처럼 진행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변신 기믹 때문에 이렇게 안쪽으로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믹 가지고 있고요. 손은 전지가동 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에서 이렇게 접을 수 있고 여기 엄지도 이렇게 끝에서 왔다 갔다 접을 수 있는데 이렇게 볼관절로 돌리는 그런 관절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위아래로만 가능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돌릴 수 있는 구조인데 이렇게 조금 부품 걸리는 거 조심해 주고요. 꼭 360도 안 돌려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허리는 이렇게 살짝 접을 수 있는 그런 구조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리는 스커트 조심해 주고 라쳇 두꺼운 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뒤로도 요 정도. 그리고 무릎은 이렇게 합금으로 보이는 그런 부품이 있어요. 그리고 무릎은 뒤쪽으로 요 정도 걸리기 때문에 뭐 완전히 다 접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이렇게 고관절 있는 쪽에서 요런 식으로 살짝씩 돌려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바닥은 이렇게 발가락 조금 움직여줄 수 있고요. 안에 있는 관절들 때문에 이렇게 살짝 조금 자유로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변신 기믹 때문에. 그리고 고관절은 이렇게 옆으로도 쭉 뻗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봉되어 있는 이런 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잡이 펴서 쥐어줄 수 있는 조인트 존재를 하고요. 여기 총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조인트 빼고 낄 수 있고 여기 딱 낄 수 있게끔 구멍이 파여 있습니다. 이 총에 보면은 CTCY02번 이렇게 적혀 있네요. 막 조인트들이 조금씩 있는데 이게 나중에 무기들이 막 합체가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1번 램페이지에 들어가 있던 칼인데 이게 2번 이제 탄드럼에 들어간 칼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런 식으로 합체시켜서 조금 더 길게 검으로 만들어줄 수는 있기는 있는데요. 이게 육안으로 보면은 조금 색깔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알아서 잘 내줬겠죠.
그리고 이거는 1번 램페이지 제품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메가트론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마스터피스 범블비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비스트 모드랑 이제 합체 모드 이렇게 두 가지로 변신할 수 있는데, 이제 비스트 모드 같은 경우에는 소로 변신하고요, 이제 합체 모드에서는 다리로 변신을 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제품 제일 먼저 비스트 모드로 변신을 시켜볼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램페이지보다는 조금 더 쉬웠어요. 램페이지가 다리가 워낙에 뻑뻑하고 조금 힘이 많이 들었어가지고 저는 이 제품이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여기 뒤에 있는 부품 살짝 이렇게 열어주면 됩니다. 가운데 있는 조인트 빼주고요. 그 다음에 얼굴 이렇게 소머리 위로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슴 부품 이렇게 안쪽에 이중인지로 진행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이런 식으로 가져와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가슴 위쪽으로 여기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중인지 이용해서 이렇게 가슴 앞쪽으로 가져와 주면 돼요. 그 다음에 팔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이렇게 쭉 뻗어주고요. 여기 어깨 갑옷 있는 쪽 조심해주고 이렇게 한 바퀴 돌려줍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돌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팔은 다시 이런 식으로 돌려주고요. 이 회색 부품이 앞쪽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시면 돼요. 여기 팔도 이렇게 한번 돌려주고요. 나사가 앞쪽으로 올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여기 팔꿈치 있는 쪽에서 회색 부품만 이렇게 앞쪽으로 올 수 있게 이렇게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부품 이렇게 빼줄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빼주고요. 걸리는 거 조심해주고 해서 뒤로 이렇게 가져와 줄 수 있어요. 이렇게 가져와 준 다음에 이 소머리 여기 조인트 두 개 여기 양쪽에 네 개 이렇게 껴줄 겁니다. 여기 위에 있는 조인트 맞게끔 이렇게 슬라이드해서 내려주고 위쪽에 조인트 군형 보고 꼭 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도 슬라이드 내리고 돌려서 이렇게 꾹 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엄지를 위로 올려주고요. 손등이 보이게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돌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회색 부품 위로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뒤에 있는 다리 앞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신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부품은 안쪽에 있는 요 조인트랑 여기 조인트 맞게 이렇게 꾹 껴주고요. 최대한 올려준다고 생각해주면 돼요. 이렇게 부품 맞게 안에서 껴주고 이렇게 딸깍 껴주고요. 여기 이제 어깨 장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려서 가지고 내려오면서 여기 앞쪽에 있는 조인트 꼭 껴주는데, 여기 이제 걸리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방향에 맞게끔 이렇게 내려주셔야 됩니다. 여기 방향 맞게끔 해서 이렇게 내려주시고 여기 뒤에 있는 조인트 팔뚝 뒤쪽에 있는 조인트에 맞게끔 이렇게 방향 맞춰서 이렇게 꾹 껴주면 됩니다. 이 조인트 맞게끔. 그러면 이제 소 앞발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살짝 벌려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여기 부품 이렇게 빼주고요. 손등이 이쪽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신 다음에 여기 손가락 엄지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한 바퀴 이렇게 돌려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회색 부품 닫고 여기 발 같은 거 가져와 주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조인트 맞게끔 꾹 껴주고요. 어깨 장갑 돌려서 방향 잘 보고 여기 위에 조인트 맞게 꾹 껴주고요. 여기 뒤에 있는 조인트도 맞게 해서 이렇게 딱 앞뒤로 다 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팔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살짝 올릴 수 있어요. 이렇게 허리 기믹 위쪽에도 이렇게 한번 올릴 수 있는 기믹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팔 양쪽에 빼주고요. 여기 얼굴 밑에 조인트 걸려있는 거 빼주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부품을 살짝 이렇게 빼가지고 여기 조인트 걸려있어요. 이 조인트를 빼준다고 생각해주고 이렇게 뒤로 밀면서 한 단계 더 내려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전에 이렇게 부품 앞쪽에 있는 거 이렇게 빼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던 부품을 이렇게 내린다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또 조인트 군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인트 군형에 맞게끔 꾹 껴준다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딱 이렇게 고정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딱 안착될 수 있게끔 해서 꾹 눌러준 다음에, 원래는 이 버튼이 여기 위에 고정되어 있었는데 이 팔을 이제 이쪽으로 고정시켜줄 거고요. 이 가슴 부분은 이렇게 쭉 올려가지고 다시 고정시켜주고 팔은 앞쪽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조인트 맞게 고정시켜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리 진행해 줄 거고요. 다리 여기 뒤에 있는 부품 조인트 조심해 주고 이렇게 딱 뗄 수 있어요. 양쪽에 이렇게 조인트 달려 있기 때문에 조심해 주고요. 이 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품 하나 떼시고 이렇게 위로 올려 주신 다음에 여기 안쪽에도 이렇게 조인트가 껴져 있거든요. 그래서 조인트 빼주면 이렇게 열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인트 걸려있는 거 조심해주고 이렇게 옆으로 벌려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돌려서 내려줄 거예요. 내려주는데 여기 먼저 이렇게 내려갈 수 있게끔 부품 방향 보시면서 이렇게 먼저 이 부품 먼저 내려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끝까지 이렇게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위에 있는 발바닥 부품을 위로 이렇게 올려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쭉 빼주고요. 이렇게 안착시켜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있는 요 회색 부품 바깥쪽으로 빼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회색 있는 부품 손톱으로 잘 이렇게 빼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이렇게 내려줄 겁니다. 여기 뒤에가 이렇게 막힐 수 있게끔 안착시켜 주고요. 다리는 이제 안쪽으로 다시 넣을 건데 여기 발바닥 한 번만 돌려줄게요. 이런 식으로 앞에 볼 수 있게끔 돌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부품 이렇게 돌려가지고 여기 조인트 맞게 안착될 수 있게끔 해주신 다음에 여기 안쪽에 있는 부품 이렇게 뺄 거예요. 이렇게 빼서 여기 위에 있는 부품 이렇게 살짝 돌려주면서 조인트 맞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조인트 맞게끔. 그 다음에는 여기 다리를 이제 안쪽으로 접어줄 건데 여기 옆에 있는 부품 이렇게 끝까지 접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회색 있는 부품 이렇게 살짝 들어주고요. 여기 끝까지 안착시켜주고 안쪽으로 끝까지 접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품 걸리는 거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관절 살짝 벌려서 접어주고요. 여기 등 쪽에 있는 부품은 이렇게 살짝 위로 올려줄게요. 그래서 끝까지 접어주시고 이렇게 안쪽으로 안착될 수 있게끔 방향 맞춰서 모양 잡아주면 되고요. 딱 이렇게.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꼬리 이렇게 쭉 펴주시면 이 꼬리 모양에 맞게끔 여기 다리에 조인트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맞춰서 이런 식으로 방향 맞춰주면 됩니다. 반대도 동일하게 여기 부품 있는 거 먼저 이렇게 빼주고요. 이렇게 살짝 접어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부품은 접어줄 거고 여기 회색 부품 이렇게 위로 올려줄 거고 닫아주고요. 여기 검은색 있는 부품에서 이렇게 살짝 떼서 옆으로 돌려줄 거고 이렇게 돌리면서 여기 밑에 있는 부품 먼저 밖으로 넘어갈 수 있게 이렇게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돌려서 여기 안착될 수 있게끔 해주신 다음에 여기 위에는 올려주고 여기는 펴주고요. 이렇게 안착시켜주면 되고 안쪽에 있는 회색 부품 이렇게 손톱 넣어서 살짝 빼주고요. 뒤로 쭉 안착시켜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소 다리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부품 이렇게 꺼내면서 이 위에 있는 부품을 살짝 피면서 이렇게 딱 안착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리를 접을 거예요. 여기도 고관절 살짝 벌려서 걸리는 간섭되는 곳 없게끔 해주시면서요. 여기도 이렇게 오므리면서 이 꼬리 있는 방향 잘 맞춰서 조인트 꽉 가운데 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무릎 있는 부품 올려서 안착시켜주고 여기도 이렇게 힌지 이용해서 올려서 안착시켜주고요. 이렇게 꽉 껴주면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시 안착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중인지 안쪽으로 꼭 밀어준다고 생각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꼭 이렇게 꽉 껴주고요. 여기도 접으면서 이렇게 안으로 꼭 밀어주고요. 소 다리는 이런 모양이 되게끔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등 뒤에 있는 부품은 이렇게 살짝 빼면서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볼 조인트를 이용해서 한쪽 조인트 먼저 들어가게끔 해서 돌려주고 빼면서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아예 돌려주신 다음에 여기 앞에는 이렇게 쭉 펴주시고 여기 뒤에 있는 거 딸깍 소리 나게끔 딱 이렇게 고정해주고 여기 직각으로 펴주고요. 이렇게까지 해주셨으면 이 부품을 여기 뒤에 긴 부품을 같이 가지고 내려가 줄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부품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준 다음에 끝까지 가지고 내려가 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같이 이렇게 안쪽에 조인트가 있어요. 그 조인트 꼭 껴주신다고 생각하고 여기 이 부품을 가지고 올 건데 이 부품은 이제 앞에 가슴 부품 빼고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서 여기 큰 조인트부터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고 이 가슴 부품은 옆쪽에 있는 이 조인트 이렇게 살짝 탄성 이용해서 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회색 부품은 여기 가운데 사이로 들어갈 수 있게끔 딱 여기도 이렇게 방향 보고 위에 이렇게 가운데 사이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위에가 이런 모양이 돼요. 그 다음에 이 소머리 안착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소 다리 같은 거 조금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꼬리는 쭉 펴주고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캉토이즈 두 번째 타자 탄드럼 제품의 비스트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야, 일단 이 제품 진짜 비스트 모드가 되게 육중하고 멋있어요. 이 뿔 같은 것도 되게 멋있고 얼굴도 뭐 발광 기믹은 없지만 되게 눈빛도 매섭고 멋있고요. 이렇게 입도 벌릴 수 있습니다. 입을 벌리면 조금 맹해지네요. 여기 뒤에 있는 부품도 그래서 이렇게 뭐 코에 있는 부품도 돌아가고 이 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뭐 여기 얼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살짝 돌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팔 같은 경우에도 뭐 워낙에 가동은 자유롭기 때문에 뭐 원하는 포즈 웬만한 거는 다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되게 비스트 모드 시에도 가동성이 좋은 게 이제 이 제품들의 특징인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제품은 비스트 모드가 조금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중하게 람보르기니 마크 마냥 멋있는 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1번 램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합체 모드를 가기 위해서 부품을 거의 분해를 다시 하고 다시 변신시키는 그런 정도였다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쉽게 변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일단 팔 접어줄 거예요. 팔 접어주면서 여기 안쪽에 있는 이 군형에 여기 조인트 맞게끔 방향 보고 그냥 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도 동일하게 여기 위에 있는 조인트에 맞게끔 이렇게 방향 보고 안쪽으로 딱 이렇게 고정시켜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뒷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쪽에 있는 관절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돌려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잘 맞춰 줘야 되는데 소리가 이렇게 이렇게 직각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품 이렇게 살짝 열어 주고요. 방향 맞춰 주고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 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부품 조인트 맞게 방향 맞게 해서 뒤쪽에 저 조인트 꾹 껴 주면 됩니다. 요런 느낌이에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요런 느낌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여기도 이렇게 살짝 펴주면서 돌리고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여기 위에 있는 부품 열고 뒤에 있는 조인트 맞게끔 방향 보고 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위로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꼬리는 살짝 여기 위에서 이중인지 이용해서 접어주고 그래서 여기 끝에도 이런 느낌으로 꼬리는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목을 다시 분리할 거예요. 목은 이렇게 살짝 들어 올려주고 여기 조인트 살짝 떼가지고 가슴 부품이랑 해줄 수 있게끔 해서 쭉 벌려주고요. 여기 소 머리도 올려주고요. 여기 위에 살짝 이 부품 돌려서 여기 부품 이제 살짝 빼서 다시 안쪽에 있는 부품 빼준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다시 내리고 그 다음에 여기 접으면서 이 안쪽에 있는 조인트 맞게끔 껴주면 돼요. 방향 보고 요런 느낌으로 껴주면 됩니다. 조인트 양쪽 다 이렇게 꾹 껴주고요. 그 다음에 머리는 다시 돌려서 요런 식으로 딱 안착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접고 그 다음에 안착시킬 건데 여기 위쪽에 있는 이제 발 결합될 수 있는 조인트 빼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가 엄청 빡빡해요. 이 조인트가. 그래서 머리 조심해주고 조심히 올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뚝 올려준 다음에 여기 가슴 부품 다시 이렇게 닫아주면은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캉토이 탄드럼 제품의 합체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합체 모드 자체는 되게 단순해요. 그 램페이지보다. 근데 이게 벌써 크기가 어마어마한데 야 이거 다 합체되면 진짜 얼마나 멋있을지 지금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야 이거 다리도 육중하고 이 가동이나 제대로 될런지 모르겠네요. 합체하면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캉토이에서 나온 두 번째 타자 탄드럼 제품의 리뷰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램페이지보다 훨씬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변신 시퀀스도 램페이지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오히려 이 제품이 조금 더 만족도가 높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이 제품도 막 끼끼거리는 플라스틱 재질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합체되면 엄청나게 커질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두 개를 샀으니 나오는 것까지는 합체하는 것까지는 봐야겠죠. 그래서 모든 각 개별 제품이 완전 변신을 통해서 합체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지원의 애니메이션스러운 그런 느낌이 많이 없어진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좀 많이 기대가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캉토이즈 두 번째 타자 이제 탄드럼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